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 추석 연휴를 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아, 이거 아직도 무덥네요, 날씨가. 아, 가족들하고 아주 전부들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저들은 산을 택했는데 집사람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저 밑에 있고 저만 올라왔습니다요. 오, 여기는 아주, 이야, 이거는 불로초라. 오, 이건 뭐, 불로초가 여기는 아주 다 익었네. 완전히, 예? 아, 이야, 이건 크다. 이래도 아직도요, 이게. 이제 바짝 다 아주 연글었습니다. 완전히 이쪽에도 다 연글고. 야, 이거 참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는 진시황이 이거를 불로초라고 아주 그 사람들은 대단하게 여기대 이거를. 이야, 예예. 이제 이게 다 이거 같습니다. 이거 같네 이게. 이게 또 눈에 처음으로 뛰네요. 아, 이게 9월 날짜 치고 이거 참 덥습니다. 진짜 더워요. 아, 진짜 더우네. 이런 건 크네요. 커. 예. 한번 열심히 한번 또 저기 한번 구정 명절에 추석 명절인데 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찾아보죠. 야, 바람 한 점 없네. 아, 덥네, 더워. 아직 이게 뭐. 야,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운지버섯하고. 야, 그거 이쁘게 잘생겼네. 운지버섯하고. 이거는 영지하고. 여기도. 어이구. 이 영지버섯이 이렇게. 와, 이렇게 있네요. 이놈들 잘생겼네. 이 운지도 이게 뭐 얘기하지만 이게 대단한 효능이 있습니다. 보면은 항암 효능에. 이게 바람 한 점이 없네. 야, 희한하네. 한번 열심히 한번 또 올라가 보죠. 예. 야, 뽕나무 구치. 이게 참 라면에다 먹으면 아주 그냥, 요새 우리 집사람이 아주 그냥 이걸 꼭 발견하라 그랬는데, 좀 더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맛있습니다, 이게. 라면에다 이렇게 먹으면, 찌개에다 이렇게 해서도 먹고, 이게 아주 그냥, 우리 집사람이 입맛이 없어서 그런데 요새, 이걸 주면 아주 잘 먹습니다. 이걸 뜯어다가, 예? 하면은 아주 그냥 밥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라면하고 이게 먹으면 또 특미입니다. 특미요. 이게 조금 보이네요. 이렇게 또 이게 좀 또 보이네. 여러분들 좀 말랐네 이게. 야, 비가 하도 안 와서 좀 마렸네. 말랐어. 예, 그래도 한번 좀 이거 다행이네. 이 정도라도. 야, 저쪽으로 모르겠습니다. 저기 또 쌀이도 나오고 하는데 한번 가봐야죠. 가는 데까지. 뽕나무 구치. 이쁘게 나왔네. 이쁘게도 나왔습니다. 이야, 참 이쁘게 나왔네. 밤도 이쁘네. 이야, 비는 이제 슬슬 오네. 이제 눈이, 송이도 이제 조금 나오겠네요. 이쁘네, 이쁘. 이야, 뽕나무 꽃이, 걸구버섯, 전투버섯. 이야, 이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이게 라면에 이렇게 먹으면 우리 집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 좋아하는 이게 버섯인데, 좀 나왔네요, 이게. 아이고.
이제 여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안 오다가. 너무 반갑네요. 비가 좀 많이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예. 이게 산에 내려오다가 이 구치뽕이요. 이야, 이게 자연산 구치뽕이. 와, 멋지네요. 네, 하나 따서 먹어봐요. 어, 먹어봐. 이거는 참 당뇨 환자하고요. 이게 암 환자들이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거로도 맛있는데 이거죠. 변비 환자한테도 좋아. 변비 환자한테도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서너 개 이상 잡시지 마세요. 한 번에. 설사해. 설사합니다. 내려. 예, 설사합니다. 예, 예. 아, 이게 이걸로도 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우, 아주 그냥 이놈들 아주 참 아주 이쁘게 많이 열렸네.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또 남편 잘 만나가지고 오늘 또, 어? 와, 잘 먹네. 어? 몇 개 벌써 따먹었다. 따먹었어? 야, 그만 먹어라. 이건 어? 설사할까봐 그만. 어, 그래, 야, 이것도 참. 이게 뭐 나무서부터 이파리까지 뿌리까지 예? 다 열매 먹는가. 뿌리까지 이게 크, 이게 참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나무시다 이게. 와, 아, 많이 붙었다. 많이도 붙었네 참. 아, 이거 날씨가 왜 이렇게 덥습니까? 아유, 참 미치겠네. 이거 그냥. 하나 이게 더 뭐, 먹으면 안 되겠지? 너무 덥네. 하나만 더 먹어봐. 설사. 이야, 엄청 덥네, 날씨. 아, 진 나오는 것 같지. 이게 9월, 어. 9월 이게 진. 중순 날씨입니까? 이게 오늘 추석인데요. 아, 참 나오네요, 더.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요, 가족들하고요. 예, 전부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